1번. 자, FM에서 기저대역 신호 대역폭이 100kHz이고 최대 주파수 편의가 75kHz일 때 카슨의 법칙에 의한 대역폭은 자, 1번은 뭐 여러분들이 보너스 1번 뭐 기사 수준이니까 다 맞았을 거고 2번 저궤도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궤도는 요 위성의 궤도를 낮게 한 거죠. 그래서 위성을 뭐 한 수십 개 뭐 최대 66개까지 뭐 더 갈 수도 있고 요 고도가 뭐 한 1000km 정도 된다고 보면 되지. 그런데 이제 정지 궤도는 고도를 여기 이제 적도에서 35,860km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가 이제 극이지. 자 그러면 문제 풀자. 1번 핸드오버 복잡도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높다. 그렇지. 여기서 올라가고 중계하고 내려가고, 그지? 그러면은 핸드오버를 많이 해줘야 되네. 2번. 신호의 송수신 지연 시간이 정지궤도에 비해 짧다. 그래서, 예, 요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얘가 짧겠지. 3번. 예상 수명이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길다. 아니죠. 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번 올리면은 15년, 20년 쓰죠? 응? 근데 얘는 궤도가 낮잖아. 궤도가 낮으니까 얘보다는 얘가 오래 못 쓴다. 3번이 틀린 거야. 요새 정지궤도 인터넷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아, 그런 거 한번 잘 봐야 되고. 4번, 서비스를 위한 위성수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훨씬 많지, 위성수가. 정답은 3번. 자, 3번에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전력이 100W이고 수신전력이 0.1mW이면 채널에서의 경로 손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송신전력과 수신전력 그래서 송신전력이 얼마냐 100W 수신 전력은 0.1kW. 그럼 여기서의 경로 손실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경로 손실은 10m. 요거에 들어가는 100W, 나가는 이거.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0dB래. 그래서 경로 손실은 마이너스 60dB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정답 2번이다.